초등학생이라고 볼 수 없는 대단한 선수들.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멋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달려라 경남체육, 이번 시간에는 마산 합성초등학교 유소년 축구팀 합성축구클럽을 찾았습니다. 국가대표 5명, 프로선수 45명 배출. 전국대회 4강 진입만 50여 회. 경남권 대회 우승 60회. 명불허전 합성축구클럽. 선수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탄탄한 기본기에다 든든한 지원부대인 총동문회와 축구사랑회, 축구부 후원회까지 합성축구클럽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팀은 조직력과 선수들마다 그 건성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승리에 대한 그런 집착력이랄까, 대해나가면 아주 그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종종 휘슬을 울릴 때까지 열심히 뛰는 모습이 다른 팀들보다 좀 강점이라면 강점입니다. 1982년 5월 창단한 합성축구클럽은 창단 이래 두 번째 국제대회 출전이라는 것도 모자라 좋은 성적까지 거뒀습니다. 이달 초 중국 후난시 창사에서 열린 댄싱컵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해 결승 상대인 중국 산둥성 루넝 유스팀을 4대 0으로 격파했습니다. 특히 중국 강호인 루넝 유스팀을 누르면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지금은 한창 오는 6월 열릴 독일 베를린 폭스바겐배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는 브라질 등 세계적인 축구 강국을 포함해 24개국이 출전하는 만큼 4강권 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6월 달에 독일 가서 우승하는 게 처음 목표고, 그리고 또 여름에 큰 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독일 우승해서 그 열정으로 계속 우승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만 벌써 2관왕, 나아가 여름에 열릴 화랑대기까지 시즌 3관왕을 노리고 있는 합성축구클럽. 제2의 대회야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2의 대회야. 계속 프로까지, 은퇴까지 할 겁니다. 열심히 뛰는 선수, 네이마르 선수같이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 팀과 호흡이 잘 맞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날까지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마산 합성! 예! 플루TV 뉴스 김수정입니다.